아이고. 세상에 벌어진 일에 대한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한명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의의 길이라면 가시와 길이나 고난의 칼날을 쓰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야당 독서 국민들의 바람은 칼날 위에 서시지 마시고 칼날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강한 칼날이 되주셔야 화살에 좀 칼날이 되주셔야 국민들 구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만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칼날이고 국민의 파산 현정금인데 이제 그만 다시 멈추시고 우리 국민들의 반하의 검, 파산 현정의 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표님을 반할 건으로 써먹지요. 부러지시거나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청기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법당 잘 지키셔야 됩니다. 법제사에 그래서 그 총기로, 그 지혜로 우리 국민들의 반할 점을 주셨어요. 네, 야당 목적 10%입니다. 굽는 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전문부장은 저희들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이제 대표님 잘하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스님들을 부럽게 되셨습니다. 내일 동도 단식 하신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다시 주시면 네. 송유현 변호사까지 3시.
배치가 기억하지 않는데. 배치가 어디서? 19일에 기부까지? 19일에 기부까지? 네. 만나야겠다, 제작. 어때요? 아니, 뭐. 근데 전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 네. 지난번에 그 내용 같은 건데, IMF 사무총장 얘기에, 우리가 이제 가서 만나, IMF 사무총장한테, 민주당 대표, 내 친서네. 오늘 이미 이제 뉴욕 UN SDGs에 나가는 사람도 오늘 저녁 때 이번 한일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거기서 위정화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얘기를 지내야 할까요? 주로 기반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외에 같이 나가서 IMF 사무총장을 하고 제자반을 넘어가서 유엔 건설에 끌고 가서 무슨 얘기인가 하겠다고요? 오늘 저녁이야. 합류하신 거예요? 한일 의원님의 차원에서 이제 일본에 가서 여러 문제와 국가적인 그 의제 중에 하나를 혹시나 일본 가지도요? 일본. 지금 팀이 세 팀입니다. 뉴욕의 SDGs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한 정상회담을 하니까 전 세계 관련으로 해서 현재 단체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상황 공항 의원들도 만나고 현지 비포들도 만나고 거기서 집회도 있거든요. 행진도 이렇게 하는 건데 한일 의원님은 그 통상적 의원의 회의로 일본 가는 건데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의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윤호준 간사장님은 기시다 총리 만나는 것도 되는데 그때 요건을 언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의제화하고 그 한일위원회에서 의제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고 총리를 만나는 게 있어요. 총리한테 얘기하고 그럼 여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뉴욕은 안에서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바깥에서 한 2만 명 되는 전 세계의 신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의제화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큰 신인운동 같아서, 거기서 이제 후보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합의하는 것 같고, 뉴욕주는 최근에 거기도 원자력 문제가 있어갖고 오염수가 있는데, 그걸 강으로 흘리려고 하는 거를, 뉴욕주에서 그걸 법을 막았어요.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가방 주지사가 통과됐죠. 그런 일과 관련된 의원들 만났습니다. 한마디가. 이번 갔다 오면 총체적으로 한번 다, 저, 세 군데 속발을 모아가지고 한번 발표하고. 저는 잘 당겨주시죠. 대표님 박정희 씨입니다. 평가 내보십시오. 아, 그렇습니다.
들어오시죠. 저희 정신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일어나서 지금 저희가 회복하려면은 저희가 인수주의 살펴내고 거기에 저희도 영향을 받는데 좀 더 상관들이 더 앞장서고 대표님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받고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시는 건 아닌데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는데 포도단식이나 효소단식을 하신 분들이 그걸 섭취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제부터는 신체 안에 성분들이 흐물어져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대표님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실질적으로 바뀌고 계시는 게 한계가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 이어서 하는 건 저희가 하니까 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준비 없이 시작. 갑자기 결단했죠.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화살에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건강하셔야 우리 다음에 준비 준비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다음에 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회복되기 힘든 상태까지 이렇게 단식을 하시면 그런 대통령 속도가 건강이 안 되시면 저희들이 기대가 이런 게 없으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음으로 얼마나 끝까지 이보다 끝까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위험 상황이 왔어요, 사실은. 저는 약사로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더 진행을 하면 상당히 위독해요. 지금 건강하시는 게 걱정이 많고 해주세요. 대표님 마음은, 또 느낌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의 조직은 지금 현재 모든 시간에서 지금 모든 영양소를 뺏기고 있을 거예요. 근육이 아니고 먼저 기관에서. 의사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더 버티실 것 같아요. 몸을 아시는 게 아니니까. 몸에 더 이상 그 영향을 뺏기면 회복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난 더 할 수 있어. 난 더 할 거야. 사실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병원을 안 오셨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낯선데 지긋하시는 분은 방언 한 분이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너무 걱정된다고. 뭐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하고 2년 정도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하더니. 근데 그 50대, 60대 젊은 아주머니 분들에서 거의 그 양만도 신사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접근이 잘못되면 그런 분들, 전국에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본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당신들 대표님이 그렇게 도와보면 상할 줄 아느냐. 그런 정도의 흥분도와 몰입도가 그 사고나게 되겠습니다. 당원들 것이. 특히 여성분들 50대, 60대 분들 오셔서 아주 목을 메고 계십니다. 대표님 여기 서 계시면 이제 통제 부분입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지지자들 마음도 좀 펼치셔서, 이제는, 일단 의료진들에게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가셔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나라 걱정도 그렇고 국민 걱정도 그렇고. 일단 병원을 옮기십시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하고 최소한 수액이라도 맞으면서 당신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때가 또 상태 결론 나오는 보고 또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 안 됩니다. 병원으로 가서 체크를 하고 최고 위급한 순간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위급한 순간 방지해. 네. 의사들 얘기하고. 여기 있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우리 한성원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말 말씀을 꾸리시면, 그리고, 정말 다른 것보다 일단은 모든 의료진들의 권유를 최우선적으로 대표해서 다르게 시작하는 게 우리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말씀 좋으니까 좀 더 충분히 좀 정리하시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 다 같은 마음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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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왜 하시나요? 그래? 그 남부? 그 남부 시작.